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 크리스가 바닷가로 왔습니다. 5월 5일부터 워싱턴주 같은 경우는 락다운이 조금씩 풀렸어요. 그래서 낚시나 이런 바닷가에서 여가 생활을 조금씩 즐길 수 있는데요. 오늘 그 씨위드라고 해서 미역을 딸 수가 있다고 해서 크리스가 미역을 따러 왔습니다. 여기 땅바닥에 보시면 지금 뒤에 물속에 미역이 있어요. 그래갖고 오늘 미역을 채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고프로로 찍는 거라 카메라 앵글이 조금씩 흔들리고 해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채취를 해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미역인지 뭔지, 얘 미역인가? 뭔지 모르겠네요, 얘는. 밖에서 미역을 좀 보고 왔는데, 미역을 한번 채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거 미역 같아요. 예, 미역입니다. 이 물속에 이제 미역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갖고 땅에 이제 붙어있는 뿌리에서 조금 뭐한 10cm 이상 좀띈 다음에 칼로 이렇게 잘라서 집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손질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채취할 양은 1인당 10파운드고요. 10파운드가 어느 정도 되냐면 5갤런 버킷 그 정도에 꾹꾹 눌러 담으시면 하나 정도 탈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채취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물좀 깊숙이 들어가니까 좀딸수 있는 게좀 많아 보입니다. 많아 보이고 상당히 깊네. 이게 미역 말고 뭐 다른 줄기 같은 것도 좀 보여요. 그래서 잘 보고 고르셔야 될것 같아요. 네, 여기 미역을 땄습니다.
서준 안 돼. 서준이 이리 와. 한번 잡아. 어, 갖고 와 그거를. 야, 진짜 좋은 것 같다 너. 응? 좋은 것 같은 것 같아. 좋은 거? 어, 조심 조심. 다른 쪽으로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요 정도 채취를 했습니다. 그 대부분 보니까 여기 한국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게 사실 미역을 한국 분들이 많이 드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보이는 게 다 아시아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게 5월 15일까지만 오픈을 하고 바로 클로즈 돼요. 그래서 사실 지금 3일밖에 시간이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서둘러서 여기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위치는 제가 밑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오셔서 채취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라이센스가 꼭 필요하니까요. 그것도 참고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역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미역이거든요. 미역이 이렇게 숲풀 사이에 막 자라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신 다음에 상태가 조금 이쁜 걸로 채취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미역이 안에 있거든요. 이렇게 미역이 있는데 이렇게 미역을 채취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니까 이 숲풀 사이로 되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다시마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뭐 다시마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몰라서 오늘은 미역만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숲풀들이 많이 있거든요. 숲풀들이 있는데 숲풀 사이사이 비어있는 공간에 보니까 이렇게 미역이 있어요. 그리고 좀 깊은 데로 나가시면은 미역이 좀 상태가 좀 좋고 큰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보니까 뭐 다른 종류의 뭐 이런 다시마 같은 것도 있고 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좀 깊이 나오면은 미역이 커요. 이게 지금 다시마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이거 다시마 같거든요. 다시마 같은데 혹시 잘못 따서 벌금 물 수 있으니까 오늘은 다시마를 따지 않고 미역만 따도록 할게요. 지금 깊이가 제 여기 허벅지 이상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깊이까지 좀 들어오시면은 상태가 좋은 미역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여기 지금 허벅지 정도 돼 있는데 제가 고프로니까 한번 물속으로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진짜 크지? 진짜 크다. 이어서 오늘 미역 채취까지 알뜰한 주말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Fort Flagler 스테이트파크이고요. 여기 Seaweed Harvest Open이라고 되어 있죠. 그 미역 채취를 허가해 놨고, 그리고 April 16부터 May 15까지 지금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Fort Flagler 스테이트파크로 오셔서 미역을 채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간은 5월 15일까지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조개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조개는 지금 채취가 클로즈예요. 그러니까 미역만 채취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